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임신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잖아. 그럼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될까? 알고 보니 이것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더라고. 우리나라 형 집행법에 따라 여성 수용자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교도소에서 기를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단 막 애가 나오려 그래? 그러면 교도소 밖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만약 낳은 아기를 다른 곳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교도소로 들어와 교도소 육아가 가능해지는 거지. 근데 보통은 상황이 좋지가 못해서 아기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 실제로 2023년에 청주 여자교도소에 임신 중인 수용자는 9명이었고 그 안에서 키우는 아기는 16명이나 있었다고 해. 이런 경우 아기의 개월수에 따라 방을 분리하는데, 기어다니는 아기들이 있는 방이랑 걸어다니는 아기들이 있는 방, 이렇게 나눠서 아기는 엄마랑 같이 생활해. 근데 일단 아기를 키우려면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건 수감자 본인의 영치금으로 사야 하는데, 뭐 나라에서도 아기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막 여기서 백일잔치 돌잔치 유치원 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기는 딱 18개월이 지나면 예외 없이 가족이나 친척, 만약 가족이 없으면 보육시설로 교도소를 나가야 해. 기준이 18개월인 이유는 그때부터 아이들의 기억력이 발달하기 때문이야. 더 크고 나면 아기의 처음 기억이 교도소에서 지냈던 날들일 수도 있는 거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짓지